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7th of July 2024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igh-tech farm. High-tech far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쪽으로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. 최근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앞으로 좀, 추천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잘 지켜봤으면 하는 회사고요. 그 항생제는 항상 좀 약이 공급이 모자라는 약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약들이 이제 항생제가 이제 전부 그 또 이제 내성이 생기다 보면 더 강한 고세대 항생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. 카바페놈계 항생제 요쪽으로 하이텍 팜이 어쨌든 강자고, 지금 원래 항생제 쪽에 머크가 강자인데 머크가 키트루다하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좀 하이텍 팜이 좀 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. 매출은 사실 2022년에 좀 많았고 한 700억대에서 1000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가파르게 느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부채 비율도 작년 기준으로 26.23으로 안정적이고요. 1998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. 어찌됐던 하이텍 팜 나름대로 좀 호재가 있으니까 잘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